반갑습니다. 8월 4주차 단기간 신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기간 신종목은 매우 다이나믹하기 때문에 추천주다 생각해서 그냥 사고 멍하니 있는 그런 매매가 아닙니다. 민첩하게 수익도 잘 챙기고 손절도 민첩하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매매를 하셔야 돼요. 주의점은 추천주 절대로 아니고요. 참고 상황이며 본인 중심 매매하셔야 됩니다. 분산 투자 비중 조절 필수이고 종목당 동일 비중 하셔야 되고 욕심내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올라갈 때마다 단기 매매니까 수익을 분할 매도로 챙겨가는 습관 중요하겠습니다. 야, 이번에 정말 뼈저리게 느끼셨죠? 지수 하락 추세에서는 보수적으로 매매. 자, 지금 현재 하락 추세죠? 그러면 지금 보수적으로 매매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관심 종목 올라갔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관심 종목이 나가도 다음 주에 또 내려간다. 그러면 보수적으로 매매. 매매를 안 하는 게더 안전해요. 사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언제 반등할지 모르니까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좀 괜찮다, 반등이 나온다 싶을 때또 단기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돌파를 하거나 할때또 짧게 먹고 나오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참고 방법은 현재 주가를 두고 상방 가이드라인, 하방 가이드라인 두 개가 제시가 되는데 요거 상방 가이드라인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매매를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를 돌파를 할 때, 이 상방 가이드라인 돌파를 할때 매매를 한번 고려를 해볼 수 있고, 이미 돌파를 했다면 여기서 다시 쉬어줄 때, 이 상방 가이드까지 다시 내려와서 쉬어줄 때, 반등해줄 때두 번째 매매 가능한 부분이고, 주가가 점점 내려간다 역시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려가도 손실 볼게 없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하방 가이드라인 쪽에서 잘 지지를 받고 다시 반등을 해줄 때 매매를 한번 다시 해볼 수가 있고, 하방 가이드라인도 이탈하고 쭉 내려간다. 역시 손실 볼거 없습니다. 그냥 지켜보고 있다가 3일 뒤가 되었던, 3주지가 되었던 다시 올라와서 이 하방 가이드라인을 다시 회복하고, 코스피 코스닥 지수도 살아나고 해당 종목도 이 하방 가이드라인을 다시 회복할 때도 또 매매 가능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지수는 전날과 전전날 계속 봤으니까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변동성 지수, 공포 지수가 지금 20까지 한번 찍어줬어요. 공포가 많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지금 돌려 세웠죠. 다음 주에 이 공포지수가 20포인트를 재돌파하는지 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를 막고 다시 이렇게 올라간다면 지수는 반등을 좀 시도할 것이고, 요거까지 돌파를 하고 올라간다면 지수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코스닥 일봉 차트인데 계속 5선 저항받고 있죠. 아랫꼬리가 좀 길게 달린다든지 외국인이 좀 크게 들어온다든지 또 이게 5일선을 회복을 해준다든지 이런 모습이 나와야 반등 가능성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이 지수 방향 참고를 하시고 매매를 하시길 바랍니다. 관심 종목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터파크입니다. 지금 M&A 기대감이 있습니다. 뭐 야놀자에서도 말이 나오고 중국 1위 여행사 트립닷컴에서도 말이 나오고요. 얼마 전에 한샘이 매물로 나오면서 많이 상승을 해줬었죠. 그것과 같이 인터파크도 지금 M&A 기대감으로 상승 중에 있습니다. 크게 한번 상승을 주고 난 다음에 최초로 지금 20선까지 지지를 받은 부분입니다. 20선 부근에서 계속 이렇게 놀아주고 있죠. 다시 요런 또 추세를 넘어서면 만원 라운드 피크 한번더 확인 가능성, 또 만원을 넘어서면 추가 상승 가능성도 생길 수 있겠죠. 해서 요런 가격대를 넘어서는지 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종목이든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이슈가 소멸되면 또 크게 하락할 수도 있으니까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하든 단기 매매자들은 손절을 매우 짧게 짧게 잘 가져가셔야 돼요. 본인 중심 매매 아시겠죠? 상방 9,200원, 하방 8,800원 금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스코비입니다.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고요. 바이오 사업, 알트폰 사업도 하고 있고, 건강기능식품 시장도 진출을 하고 있고, 화장품 신규 브랜드도 론칭을 하면서 사업 다각화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스마트 그리드 쪽으로 한번 보자 해가지고 예전에 여기 관심 종목 라인 다음에 한번 이렇게 상승을 해줬죠. 그래서 전고점, 전고점 비슷한 부분을 두 군데 같이 넘어주고 그 다음 죽지 않고 아직 이 부분에서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켜주다가 이렇게 넘어서면은 또 추가 상승 가능성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상방 보고 또 이런 것을 이탈하면 하락을 또할 수가 있으니까 하락하면 버리고 다시 여기 올라오면 또 챙겨보면 되겠죠. 상방 4,250원, 하방 4,0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메디콕스입니다. 코로나19 조선기자재 철도 관련주고요. 코로나19 쪽으로는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개발 중입니다. 유럽 동물 임상 실험에서 예방과 감염 후 치료 효과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효과 관련돼서 한번 뉴스가 나오면은 이렇게 한번 튀어줄 수가 있겠죠. 한번 튀어줬다가 지금 60일에서 한번 두번 찍고 다시 20선 돌파 시도 중인 모습입니다.
이슈나 차트나 한번 관심 가져볼 만한 위치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지금 증거금 100% 종목이고 해먹고 나가기 좋은 코로나 관련주기 때문에 손절 잘해야 되고 짧게 짧게 보셔야 되고요. 상방 1650원, 하방 157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이처 셀입니다. 역시 코로나19 관련주로 포함이 되고 치매 줄기세포 관련주로도 포함이 됩니다. 퇴행성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 조인트 스텝 임상 3상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쪽으로도 뭐 이슈가 나올 수도 있고 코로나로 인한 폐렴 치료제 임상도 진행 중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 정도만 이슈 이렇게 장기간의 횡보권에서 한번 이렇게 돌파를 해주면 이슈와 함께 한번 상승 가능한 그림이 그려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60선도 지금 가까워지고 있고요. 이 60선과 한번 만난다면은 하방 깨고 이탈했다가 다시 하방 돌파를 할 때 좋은 위치가 될 수가 있겠죠. 아니면 이렇게 계속 흘러간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밴드 안에서 계속 있을 때는 한번 계속 관심을 가져볼까 하고요. 지금 실적은 적자 전환을 하고 매우 안 좋습니다. 역시 단기간으로 매매해야 되는 종목입니다. 상방 29,800원, 하방 27,0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제이시스 메디칼입니다. 의료기기 관련 주고 미용 의료기기 쪽으로 주력을 하는데 소모품 지속 판매 가능 구조를 만들어서 성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 증가가 뚜렷하고 예전 관심 종목이었죠. 똑같은 말입니다. 그죠? 코로나 이후 실적 증가도 더 큰 기대가 되고 있고 추가된 것이 이번에 실적 발표가 됐는데 2분기에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5개 종목 중에서 이 종목만이 실적이 매우 의미 있는 회사입니다. 매출액이 280억에서 500억, 그 다음 1000억까지 이렇게 두 배씩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적자에서 흑자 전환하고 영업이익은 200억, 300억, 400억 늘려가고 있고요. 이제 돈을 잘 벌어가기 시작하는 회사입니다. 외국인 쪽에서 좀 매수가 들어와지고 있고 그러면서 좀 이미 좀 상승을 했어요. 예전 관심 종목 여기 가이드라인 넘어서고 난 다음에 여기서 더 추가 상승해줄지 이제는 끝내고 내려갈지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보자고요. 만약에 이번에 이 하방 깨고 내려가더라도 60, 120 부분에서 잘 지지받아주면 또 한번 가볼 만한 종목 중에 하나다 보여집니다. 지금 여기 상승 한번 크게 해주고 난 다음에 20선 근방에서 계속 지금 밑꼬리가 좀 달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지지를 받아주고 있고요. 자, 해서 상방 8,350원, 하방 8,000원 근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강 MNT입니다. 풍력, 조선, LNG 이쪽 관련주고요. 자, 여러분들 작년에 풍력 강했을 때 샀다가 하락해서 이제 피보신 분들도 아마 많으시죠. 그리고 한동안 이제 풍력이 재미없었는데 지금 다시 풍력 쪽으로 관심을 조금씩 가져볼 만한 시기가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요. 정부 쪽에서는 탄소 중립 정책을 일선 공장이 힘들던 말던 강행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고 미국 쪽에서는 바이든이 뉴욕, 뉴저지 해상의 8개의 해상 풍력 입지를 연내에 확정을 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CS윈드와 더불어서 상광 M&T 대장급들이죠. 이 회사 역시 실적이 좋습니다. 자, 실적 안 좋은 회사들은 단기적으로 좀 보고 실적 좋은 회사들은 좀 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말씀을 드렸죠. 1,400억에서 4,000억, 6,000억까지 영업이익은 적자에서 이제 흑자 전환하고 350억, 500억, 600억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기관 쪽에서 좀 들어와주고 있고요. 지금 바닥 여기 두고 뭐 이런 데 두고 이렇게 흘러가다가 지금 저점 조금씩 이렇게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고점 지금 돌파를 하고 이제 쉬고 있는 부분이고요. 많은 이평들이 모여 있습니다. 120, 60, 20. 자, 이런 부분에서 지금 놀고 있죠. 다시 이렇게 돌려 세운다면 상승 가능한 그림이 될 수가 있는데 바로 받쳐준다면 다음 주에 오를 수 있지만 조금 더 늘어준다면 2-3주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겠죠. 이벤트 잘 지켜준다면 계속해서 잘 활용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방 18,500원, 하방 17,500원 금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리드코프입니다. 자, 금융주고 대출로 유명한 곳이죠. 대출은 리드코프. 이제 금리 인상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엄청난 상승을 한다면 조금 부담이 될 수가 있지만 소폭의 상승이라면 수익 구조가 좀 더 좋아질 수도 있겠고 금리 인상 전에 더 추가적으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1.8%,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7.9%, 1분기 2분기 계속 11, 17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3분기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가계가 많이 힘들어지다 보니까 대출 증가와 함께 주가도 많이 올라줬는데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 60선 이탈하고 이제 120선 한 번 두 번 찍고 반등 시도 중입니다. 60선은 돌파를 못했어요. 60선 돌파 여부가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뭐좀 장대가 났는데, 바로나 아니면 며칠 있다가 돌파해서 이렇게 올라간 경우도 있고, 아니면 완전 좀 죽었다가 한번더 바닥을 쓰리 바닥을 만들고 또 반등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죠. 그러면은 쓰리 바닥 만들고 다시 올라갈 때는 하방 가이드 또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상방 9,800원, 하방 9,5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이크로 디지털입니다. 코로나19 관련주 진단 키트 쪽입니다. 대용량 항체 진단 키트 수출을 계속하고 있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이 임상 3상 승인이 되었죠. 이 마이크로 디지털이 SK바이오사이언스의 일회용 세포배양 시스템 공급 1억이 있으면서 이쪽으로 부각이 되면서 살짝 올랐는데, 계속해서 이슈를 받아줄지 이슈가 죽어줄지 한번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 안 좋습니다. 적자예요. 역시 단기로 짧게 봐야 되겠죠. 실적 안 좋은 회사는 물리면 안 돼요. 아시겠죠? 고점 찍고 쭉 밀었어요. 그죠? 전저점도 살짝 이탈을 하면서 겁을 완전히 주고 난 다음에 급격하게 반등을 주면서 20 돌파하고 60 건드리고 이제 20 다시 지지 받아주고 올라간 형태, 이렇게 N자형을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60선 돌파 시도 중입니다. 이 고점대를 돌파를 해주면 또 상승 가능성이 있으니까 관심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게 하락 추세에서 이 전고점은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만약에 뭐 물리면은 다시 큰폭 하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본인만의 손절가 잘 잡으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2%가 되었던, 마이너스 3%가 되었던, 올라오고 있는 5일선이 되었던, 장대 양봉이 있으면 중심이 되었던, 아니면 양봉의 시가가 되었던, 자기만의 손절가 철저하게 지키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상방 23,200 원, 하방 22,000원 금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A플러스 에셋입니다. 보험 관련주고요. 35개 보험사들의 상품을 위탁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수익성이 업계 최고 수준이고 모바일로도 사업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토스와 업무 제휴를 하면서 이쪽에서 좋은 효과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 이쪽 가이드라인이었고 그때 돌파를 못하고 쉬었다가 그 다음에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한번 상승을 해주었죠. 그리고 20 반등, 그 다음에 60 한 번, 두 번 지금 지지 중입니다. 20선 돌파 직전이고요. 한 번, 두 번 찍고 돌파를 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방 11,350원, 하방 1,7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EM택입니다. 스마트폰, 휴대폰 부품 관련주고 그리고 전자담배 관련주입니다.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전자담배 쪽인데요. 요즘에 이제 연초보다는 전자담배 피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잖아요. 그죠? EM택은 KTNG와 전자담배를 만들고 있고, 여기 더불어서 최근에 미국 쪽에서 담배의 니코틴 함량을 낮춰서 중독성을 정말 낮추는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또 전자담배 쪽으로 이쪽 이슈를 또 받을지 한번 또 지켜볼만 하겠습니다. 영업이익은 적자에서 흑자 전환 시도를 했고, 지금 여기 컨센서스는 나오지는 않은데 전자담배 등이 판매를 호조를 보이면서 실적이 앞으로는 몇 년간 상승을 해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두 번 찍은 고점 여기서 돌파를 해주고 단봉으로 쭉 죽고 20선에서 반등, 다시 한번 죽어서 20선 다시 한번 지지 중입니다. 이번에 다시 지지 반등을 해줄지 20선을 이탈하고 내려갈지 지켜볼 만한 위치고요. 지금 뭐 이슈도 괜찮고 실적도 괜찮기 때문에 만약에 20선 깨고 내려간다면 지켜봤다가 60선 근방에서 이게 좀 찍고 다시 반등해 준다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하방 가이드 돌파도 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올라간다면 상방을 보는 거고요. 상방 24,000원, 하방 23,000원 근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엄청난 급락이 나올지, 여기서 갑자기 또 반등이 나올지 아무도 장담을 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내려간다면 단기 매매자들은 보수적으로 매매를 쉬는 쪽으로 하고, 갑자기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지수가 딱 틀어줄 때 또 잘 노려서 매매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주의점 다시 한번 상기를 하시고, 초보분들은 이게 계속 안 들릴 거예요. 기술, 뭐 종목, 차트,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되어야 그 다음 차트든 종목이든 기술이든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경험을 하실수록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를 하시죠. 그죠? 다시 한번 이 부분 잘 보시고요. 다음 주에 지수가 좀 갑자기 급반등해서 여러분들 좀 돈도 벌고 웃는 날이 오길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감사드리고, 좋아요 감사드리고, 댓글 감사드리고, 유튜브 멤버십 회원분들도 감사드립니다. 꼭 성투하시윤.